아, 왜 제가 보니까 스타트업 생태계 한 5년 후부터 할 것 같아요. 아, 여기 계신 분들 이제 뭐 불현실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뭐 컨퍼런스 이제 내용 보시면은 생태계에 정말 다양한 주체들이 그 주체를 또 이끄시는 분들이 거의 다 오셨잖아요. 그럼 진짜 이거는 사고 나면 큰일이거든요. 예, 지금 막 이탈리아에서 막 지진 나고 그죠? 근데 그 정도로 이제 그 생태계를 갖다가 만들어서 가는 거는 그 지나간 시간이 걸리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느 순간 뭐 실버 블릿 하나로 탁 되는 게 아니라 뭔가 꾸준히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돌아보면 아 우리가 정말 많이 왔다 이런 느낌이 드는 일인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뭐 처음 재연을 하면 호텔을 두 개를 줘. 네, 그렇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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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반농담, 반진담으로 시작했고요. 그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뭐 이게 정답이다 이게 아니라 사실 뭐 생태라는 게 정답이 있을 수가 없는 거니까요. 이게 아니라 이런 생각도 있다 라는 이런 관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어차피 뭐 생태라는 게 특정 개인이 그냥 이끌어갈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여기 계시는 다양한 주체분들이 한 번쯤 생각을 갖다가 환기를 해보는 기회가 되면 그건 좋겠다 뭐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제가 뭐 이력이 제가 사고를 참 많이 쓰는데요. 예, 근데 골드청 딱 안 했습니다. 32살에 동작전역을 아 이거 이걸 골드청 친 이유가 있는데요. 예, 끝에 또 잠깐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0살에 군대 갔습니다. 예, 현역을 갔고요. 예, 제가 논산훈련소 두 번 갔던 사람이 라서요. 그 우선 저는 늘 이제 이런 어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늘 강조하는 건 뭐냐면 실코메리가 사실은 가장 큰 스타트업 생태계인데 가장 잘 되어 있죠. 근데 스타트업 생태계인 실리콘밸리가 시작된 역사를 보면 거의 50년이 지났어요.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는 사실 20년 정도 된다고 봐야 되고 그러면 저희는 정말 잘하고 있다. 거시적으로 보면 저는 이 생각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정부가 주도해서 되든 교육기관에서 되든 선배 창업자들이 나와서 되든 뭐가 되든 수많은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저희가 고쳐가려고 하고 앞으로 전진해야 되지만 일단 좀 자신감 가지면 좋겠다. 여기 계신 분들 다 멋진 분들이다 제가 보기엔. 왜냐 남들이 막 50년 60년 걸려가지고 이러는 거를 20년 만에 이쪽 국가는 거는 좀 진짜 대단해요. 제가 생각하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국가 슬로건, 제가 슬로건이 지금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동쪽에 뭐 반짝이는, 이게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이게 몇 년 전에 다이나믹 코리아라는 것이었거든요, 한국이. 또 솔직히 그 다이나믹 코리아가 가장 제 가슴을 뜨겁게 하는 슬로건이었어요. 지금 그런데 왜 사회적 문제가 되냐, 다이나믹스가 자꾸 떨어지니까. 근데 어쨌든 스타트업 생태계는 제가 보기에는 다이나믹스가 굉장히 살아있다. 20년 동안 굉장히 잘 와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재현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재현이라는 게 자꾸 바꾸자는 얘기인데 근데 그럼 못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그 잘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다 라는 거고요. 자, 첫 번째는 한국 시장 크다는 얘기는 알토스의 이제 앤서니가 사실은 만든 프레임워크였는데 왜냐면 한국의 10대 도시의 인구수를 다 보면 미국의 10대 도시의 인구수보다 크다 이게 이제 그 프레임워크거든요. 거기서 저는 하나만 더 얘기 드리고 싶은 게 기존 사업 혁신을 갖다가 하는 것도 스타트업일 수 있다 이렇게 봐요. 무슨 얘기냐, 쿠팡이 지금 유명프랑 기존의 소셜 커머스 싸우고 있는 게 아니죠. 쿠팡은 한국의 아마존이 될 겁니다. 누구랑 싸워봐요? 이마트 롯데랑 싸워봐요. 그럼 이마트 롯데는 변해야죠. 안 지려면. 그러면 쿠팡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존이 돌아서 언젠가. 일본은요, 아마존이 다 상황했어요. 한국
한국은 쿠팡이에요. 물론 쿠팡의 자본 누가 되나요? 외상입니다. 쿠팡의 가장 큰 첫 투자자는 알토스이고요. 그 다음 투자자들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한국 빚이 없어요. 마지막에 없는 사람은 누구죠? 물론 자본은 외국 자본이지만, 그래서 저희 한국의 자본 시스템은 변해야 되지만, 어쨌든 간에 아마존이 안 들어오고 쿠팡이 이런 게 잘하는 거거든요. 핀테크 한국 수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저는요, 핀테크가 어떻게 저는 바라보냐면요, 일본 대부업체라는 사업이거든요. 일본 유가는 잘 하시고 계시죠. 국민감독원부터 시작해서 은행이 잘하고 있어요. 이금융권 저축은행 잘하고 있죠. 이금융권 저축은행 일부 자금은 일본 자금입니다. 대부업체요. 다 일본 자금입니다. 핀테크가 확실한 능력은요, 일금융권, 이금융권보다요, 상품융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규제해야 됩니까? 안 됩니까? 규제 안 됩니까? 그래서 일본 자금이랑 싸워서. 자금은 일본 훨씬 많은데요. 그래서 한국 시장이 크다는 프레임워크를 가지는 것도 맞고, 또 한 프레임워크는 기존 사업자의 혁신을 하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 혁신은 외부로부터 안 되고, 일본 자금이든 미국 자금이든 미국 회사가 되든 일본 회사가 되든. 왜냐하면 저희는요, IMF 시절에 이미 글로벌 경제에 컨택시를 했어요. 이거는요, 바꿀 수 없어요. 비가역적인 거란 말이죠. 저희만 고립할 수 있는 경제가 아니죠. 그게 IMF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IMF는 뭡니까? 미국의 경제를 한국에 이식해라. 저희는 이미 글로벌 경제예요. 저희 주식시장 얘기할 때 왜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냐를 지켜보잖아요. 왜 모릅니까? 굉장히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그래서는 기존 사업 혁신도 하는 거가 굉장히 크다. 그거를 스타트업들이 혁신하도록 못 만들어주면 그게 CVC도 되고 저 다 좋습니다. 못하면 외국의 자본이 되든 외국의 기업이 되든 혁신을 하도록 강요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국 시장이 크다. 정말 크니까 여기서 투자하고 하자 라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요. 시간 관리가 생각 안 되는 거예요. 미국, 중국 많이 얘기하는데요. 저는 그냥 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경기 안 돼요. 이길 수 없습니다. 한국 시장입니다. 그러면은 어디가 승리냐. 동남아 인도에 동남아 인도는 크고 있는 시장이거든요. 10년 후를 바라보면요,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가 10년 동안 나가는 속도랑 맞출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죠. 미국, 중국은 이미 끝났다. 제가 보기에 정말 힘들어요. 제가요, 중국에 여러 가봤고 미국 여러 번 가봤는데요. 가면요, 일단 자신감이 늘 바닥을 비켜서 돌아와요. 얘기해서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동남아 인도의 성장 속도와 한국 스타트업의 성장 속도가 중요하다. 스타트업 생태계의 성장 속도가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개별 기업이 글로벌 진출하기 힘듭니다. 사회적 인프라가 있어야 돼요. 사회적 인프라가 뭐냐? 학생들이 교류하고 생태계 네트워킹 교류하고 기업들이 가서 깨지고. 라인이 동남아 인도 이런 데서 제공한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90년대 후반 2000년에 온라인 게임이 먼저 나왔기 때문이에요. 라인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에 있는 많은 분들이요. 온라인 게임 업계에서 너무 친구가 많으세요. 그분들이 먼저 진출해가지고 깨졌거든요. 엔소프트가 돈 쓰고, 넥슨이 돈 쓰고, 네오즈가 돈 쓰고 하면서 수많은 인재들이 양산됐다고. 그러니까 그들이 라인에 가서 플러그가 돼가지고 바로 성장할 때 성장에 확실히 해줬죠. 그게 사회적 인프라거든요. 근데 그거는 하루아침에 안 만들어져요.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속도가 좀 맞는 것 같다 라는 장기적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구체적인데요. 100억 이상 리드할 수 있는 구조가 없어요. 한국은 제조업은 있어요. 제조업 벤처들은 리드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숫자 다 나오면 그러면 그때는 100억 이상 리드를 해주세요. 이거는 잘 돼있어요. 근데 비제조업, 이게 문화 콘텐츠든
소프트웨어든 서비스든 테크 기업이든 100억 이상이든 많이 주세요. 왜냐면요, LP분들이 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막 LP 눈치 본단 말이죠. 제가 오늘 송홍강 대표님보다는 발언 수위가 낮지만 발언 수위가 상당히 높은데 지금 오늘 아니 저번에 스크린 안 해주시나 모르겠네. 네. 안 준다. 근데 사업이라는 게 뭐냐면요, 돈과 사업이라는 건 각각 다르게 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 큰 돈이 들어가면요 큰 사업이 만들어져요. 큰 사업이 있어야지 돈이 들어간다가 아니라 큰 돈이 들어가면 큰 사업이 만들어진다니까요. 쿠팡이 왜 이만큼만 싸울 수 있냐, 그냥 일초 왔기 때문이에요. 일단 자금력에서 밀려야지 일단 시작이 되는 건데 사업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억 이상 라운드를 이득해줘서 정말 이 큰 시장과 동남아, 인도, 중국에 갈 동남아, 인도에 갈 수 있게 사업을 큰 판을 빌려주는 게 필요하다. 오히려 100억 이상 다음 라운드는 외사도 좀 있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가능한 거예요. 근데 지금 모자란 게 딱 고용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엑셀러레이터 되게 많이 생기고 한데 저는 가장 큰 본질은 주체적 삶을 살도록 뭔가 이렇게 좀 브레인워시 같은 걸 시키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이제 카이스트 전산학과 대상에서 모리캠프라는 걸 2기를 했고 고덴젤스에서 메드캠프라는 걸 9기를 했는데 9기를 했다는 건 제가 방학마다 했기 때문에 4년 반을 했거든요. 근데 그걸 하면서 이제 배운 건 딱 하나인데 한국의 학생들이요 소위 말하는 딱딱한 영역에 대해서는 나날이 좋아지고 있어요. 사교육에 저희가 부르는 돈이 얼마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요즘 세대 제가 보고 있잖아요. 저보다 훨씬 더 그게요. 하나가 없어요. 자기 삶이 없어요. 너 왜 사니? 아니 그냥 시키면 돼요. 그게 수능 세대인 거죠. 그래서 메드캠프와 모리캠프에서 그랬냐 하면 이 삶은 뭐니? 나 지금 끊임시대. 야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꼭 스타트업 안 해야 돼. 근데 스타트업이 주체적 삶을 사는 그냥 좋은 툴이야. 이렇게 이제 얘기하죠. 그러면은 얘네들이 캠프 딱 끝내잖아요. 눈빛이 바뀌어요. 진실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그 순간 모든 것들이 시작이 돼요. 근데 주체적 삶이라는 걸 모르면 아무리 교육을 해도 안 바뀌어요. 제가 보기에는 인생을 이끌어가는 게 명확히 인지되는 순간 학생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는 모든 것들의 핵심 키워드로 주체적 삶을 키우는 거로 좀 포커스하면 어떨까. 왜냐?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그걸 갖다가 못해주고 있으니까 약간 안고 오는 짐바닥 안고를 채워주면 될까? 그런 느낌이죠? 네. 그렇습니다. 좋은 사연이지만, 그런 것도. 제가 병풍에, 이거 컴퍼트블 노트는 말씀을 다 하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제가 병장 전에 얘기한 게 병풍에 되었는데, 아, 병풍에 좀 비슷하고 좀 많이 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 제가, 소위 말해서 병역특례법을 어겨가지고, 제가 군대를 갔거든요. 싸이 선배란 말이죠. 예, 제가 동서면서 두 분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은 대형특례 때 4주 훈련 받아갖고 현역 입대 가서 6주 훈련 갔는데 제가 동서면서 두 분 같거든요. 근데 전 범법자지만 대형특례 법을 어겼잖아요. 그쵸? 예, 범법자. 그런데 저는 그 법을 어긴 거에 대해서 한 번도 양심적으로 가치를 느껴보지 못했습니다. 그 법의 취지는 뭐냐면 넌 군대 안 돼도 좋으니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좀 해라 이런 얘기거든요. 저는 네오이스 하면서 네오이스로 일자리 많이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네오이스에 있었던 청년 멤버들이 라인의 시작이 되게 컸거든요. 그럼 저는 나름 내가 군대 안 가는 만큼 기회 있는 것 같은데 아직도 군대까지 가서 봉사했기 때문에 아이 내가 참 전생에 제일 큰 짐을 많이 졌는가 보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핵심은 병특을 해서 사회에 도움이 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누군가가 좀 챙겨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고요. 스타트업을 본질적으로 보면 사회 혁신하는 어떤 메커니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게 생태가 풍성해져서
해당 메커니즘이 더 활성화되기를 개인적으로 기원하고요. 네,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가 또 있으면 또 나와서 또 이런 걸 얘기하고 좋겠고요. 오늘 제안은 아, 이런 생각도 있다, 이런 정도로 나와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 발언 수위가 높았다면, 아, 그만큼 저 사람이, 아, 정말 생태가 잘 발전하기를 정말 바라는가 보다. 아, 이렇게 받아주시는 걸로 하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Q&A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